자, 이제 백쪽 길게. 네. 그리고 길게는 솔직히 게임상에서 좀 무서워, 미스할까봐.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많이는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 대신 천천히 가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여기 안에 넣으면 무조건 상대방은 들려요. 그게 목적이야. 상대방이 들리게 하는 게. 미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요 길게 보내는 걸 먼저 좀 연습을 해야 돼. 아, 이쪽으로 한번 넣는다 하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조금 더 길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처럼 나간 미스를 해야 돼. 그래야 이 길이감이 가늠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면 더 좋고. 솔직히 이렇게만 길게 와도 무조건 밀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하지 않아. 아. 자, 여기로. 네. 그렇죠? 솔직히 그냥 이렇게 화섭으로 넣어도 길게 넣을 수 있거든. 세게 부담줘서 힘줘서 할 필요가 없어. 내 스윙 틀이 중요한 거지. 보내주는 게. 어, 좋아요. 그래서 짧은 거는 이제 자세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스윙이 잘 들어갈 줄 알고. 근데 그게 통하려면 이렇게 길게가 또 하나가 있어야 돼. 짧은 게 통하려면. 그렇지, 잘 넣는데요? 그래서 요 스윙 틀에서, 길게 보내는 틀에서 세우면 전진이고, 이렇게 반으로 옆으로 맞춰놓으면, 대각선으로 맞춰놓으면 반카트 반회전이고, 눕히면 카트예요. 같은 스윙에서 요 각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상대방이 쇼트를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반카트 반회전을 세워서 넣으실 거야.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길게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빗맞춰도 되고 쳐도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넣는 방법은 이제 반카트 반회전을 넣을 거잖아요. 세워서 이렇게 빗맞춰서 길게 보는 게 솔직히 좀 쉽진 않아. 그럼 횡이 많이 모아서 되게 받기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살짝 세워서 이렇게 그냥 밀어서 쳐도 돼. 네네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옆으로 많이 빗겨 맞을수록 회전이 많은 거고, 칠수록 회전량은 적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 좋아요. 근데 자, 요게 또 이제 여유가 조금 없어. 이거를 넣으실 때 항상 뭘 생각하시면 되게 편안하냐면, 우리 화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넣잖아요. 자, 오른쪽 열었다가 이렇게 스윙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열었다가 이렇게 스윙을 데리고 오면서 밀어줘야 돼. 요 스윙 틀을 먼저 해줘야 돼. 화섭을 넣듯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길게 넣는다 생각하면 힘이 들어가서 앞에서 이렇게 짧아지거든. 그냥 미룬다 생각해야 돼요. 이 스윙 틀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은 뭐다? 정확하게 맞추는 거. 우리 전진 서브 넣듯이. 네. 자, 이것도 보면 스윙은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안 맞아, 공이.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 각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 정했으면 끝날 때까지 이 라켓을 잡아서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엄지검지를 잡아야 돼요. 얘를 안 잡으면 지나가는 동안 무조건 움직여요, 각이. 네. 자, 요것도 움직인 거야. 우리 화섭을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유지해서 지나가는 거였죠. 얘도 각만 바꿔서 그대로 지나가야 돼. 근데 지금 움직였어. 자, 변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좀 칠 거야? 아니면 횡을 많이 옆으로 빗맞출 거야? 횡으로? 어.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약간 빗맞춰서 이 각을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유지해서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진짜 힘들어. 네네네. 네네네. 지금도 하면서 이렇게 바뀌거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조금 더 기다리고 던져놓고. 그렇지. 요것도 지금 스윙은 맞는데 공이 좀 안 맞고 힘이 없잖아요. 왜냐면 공 맞는 걸 끝까지 안 봐서 빨라서 그래요. 맞는 것까지 다 보고 스윙까지 보시면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공이 정확하게 맞고 속도도 나고 임팩트도 생겨. 근데 그냥 띄우고 그냥 스윙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공 내려오는 것까지 안 보고 내 임팩트를 끝까지 안 봤어.
임팩트. 네. 자, 공화실하게 던져서. 자, 요게 지금 공이 임팩트 순간 보여요? 약간 띄우는 것도 너무 몸에 가까이 던지면 안 보여. 그리고 스윙이 지나가는 게 힘들어. 약간 좀 앞쪽에서 좀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스윙이 지나가는 게 힘들거든요. 공 위치를, 그렇지, 그렇지. 공 위치를 잘 던져야 돼. 또 열어서, 그렇죠. 자,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보통 공 맞추지 않았는데 앞을 봐. 지금 빗 맞았거든. 끝까지 봐야 돼, 무조건. 그렇지, 그렇지. 열고, 자, 끝까지 봐야 돼. 지금도 빗 맞는 소리 났죠? 보통은, 그렇죠. 또, 이게, 공을 끝까지 보고 맞추려고 하면, 조금 열어도 이렇게 앞에서 한단 말이야. 열어놓고 기다려서 맞추는 연습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노타치 몇 번 맞았어야 돼. 확실하게 열어놓고 기다렸었다면. 그러니까 미스를, 네. 네. 자, 소리 잘 들어보시고, 엄지 더 세게 잡아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더 기다리고. 네, 좋아요. 지금 이제 무게감은 이제 느껴졌었죠? 라켓을 잡으셨기 때문에. 좋아요. 네, 또 엄지 잡아야 되고. 공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묵직한 느낌이 잡았다, 안 잡았다가 들려요. 가벼운 소리 나면 그냥 느슨하게 잡고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한 거야. 얘를 잡으면 묵직하게 묻힌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잡고 끌고 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네, 공 잘 던져주시고. 스윙이 편하게 못 지나가면 너무 가까이 던져서. 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임팩트를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어떻게? 던졌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스윙. 우리 카트 서브도 던져놓고 앞에서 보고 그대로 데려오는 연습했잖아요. 팔뚝을.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빨리 스윙을 휘둘려고 하면 절대 정확하게 안 맞아요. 왜냐? 스윙 틀이 정확하게 한 가지가 안 나와. 지금도 열어놓고 엄지를 잡고 끌고 오는 연습해야 돼. 오른쪽에서부터 팔을 끌고 얘를 데리고 오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이 스윙 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 속도인데 틀이 없는 상태에서 스윙 속도를 해버리니까 계속 빗맞고 정확하게 안 맞아. 지금 이런 상태야. 우리 화서브 넣듯이 그냥 이렇게 끌고 오면 돼. 천천히 던져놓고 기다려서. 그렇지, 그렇지. 자, 조금 더 기다리실 거야. 네. 박자를 맞춰. 던지고 열고. 자, 더 기다려야 돼. 자, 더 눈앞에서 보이게 연습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찾아왔다. 각 그대로지. 그래서 엄지를 잡아야 돼. 자, 엄지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라바를 꾸꾸꾸 요 누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임팩트 할 때 눌러서 그대로 끌고 와야 돼. 마지막까지 풀어지지 않아야 돼. 다시 던져서 라켓 잡고 꾹. 네, 잘했어요. 자, 던져서 기다려. 네, 조금 더 기다려. 이것도 내가 임팩트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먼저 출발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우린 속도거든. 그렇지, 잘했어요. 기다려서. 그렇죠, 잘했어요. 무조건 기다림이야. 그렇지, 기다림하고 각의 유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네, 지금 틀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무조건 오른쪽 공간에서 공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 라켓 끝에 그리고 무겁게 맞았는지 그 느낌을 계속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자.